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 곰탱이입니다. 오늘은요, 크리스마스 장갑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제가 장갑을 몇 개 만들었었는데요. 요번에는,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양말 수세미하고 같은 세트로요, 장갑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장갑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장갑은 트리 장갑이고요. 트리가 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요 장갑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이 양말이요. 크리스마스 양말하고 같은 색상을 가지고 라인하고 요 라인의 초록색하고 빨간색을 쓰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장갑도 뜨시면 얘네들은 또 한 세트가 나오죠. 그래서 같은 색상으로 놓으시면 이렇게 장갑이 나오는데요. 장갑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장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수세미 실 아닌 일반 실로 뜨셔도 아마 장갑 이렇게 하면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갑을 만들었는데요. 장식을 이번에는 아예 이제 트리를 여기 손등 위에다, 손등이 넓더라고, 넓어서요. 여기에다가 뭐를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트리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화려하고 예뻐서 트리를 달아줬는데요. 트리 스노우볼 수세미에 보면은 트리를 따로 만들어서 실바늘로 꾸몄잖아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을 한번 떠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리를 만들어서 붙이는 형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직접 장갑 위에 장갑을 뜨면서요. 트리도 같이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트리를 떠올리시는데 여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처음 뜨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워낙 잘 하셔서 요즘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요. 별로 걱정 안 해요. 걱정 조금만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장갑에 트리가 같이 올라가는 형식으로 해서 장갑을 떠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요. 색상은 뭐 양말이랑 똑같이 들어가요. 흰색, 그 다음에 라인에 빨간색이나 초록색, 트리가 있어서요. 대체적으로 라인은 빨간색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빨간색을 넣습니다. 이렇게 트리랑 같은 색상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짝이, 금사, 은사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는 이제 금사는 거고요. 여기 분홍색으로 되는 은사, 여기 이제 분홍색으로 된 메탈릭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여러 가지로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장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갖고 계신 실 중에 크로버 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색이 막 콕콕 박혀 있는 실이 있어요. 그 실은 그냥 그 실만 떠도 장식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렇게 뜨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초록 색깔 갖고 이렇게 트리 만들어서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갑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되게 귀여워요. 뒤에서 보셔도 이렇게. 실제 장갑하고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기존에 만들었던 장갑은 제가 여기 옆에를 구멍을 뚫어서 손가락을 냈는데 얘는 손가락도 따로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 장갑은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랑은 만드는 방법이 조금 틀린 그런 장갑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요. 장갑의 바탕이 되는 색깔의 실, 흰색 실 하나 갖고 오시고요. 흰색 실로 시작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바늘의 실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4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4개를 주셔서요. 첫 번째 사슬에다 바늘을 연결하셔서 원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 원이 매직링 쓰시거나 아니면은 사슬 하나에다 넣으시면 여기가 바싹 작아지잖아요. 처음 시작단이요. 그러면은 장갑 끝이 너무 뾰족할 수 있어서요. 요번에는 약간 좀 동그랗게 시작을 할 거고요. 이 원 안에다가 한길긴뜨기들을 넣어주시는데 처음에 10코의 한길긴뜨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둥코를 포함해서 10코고요. 우선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이렇게 주시고 9코를 여기다 더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2코 3개 4개 5 6 7 8 9 10
이렇게 10개의 코를요, 요 원 안에다 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기둥코 위에 사슬에다가 바늘 넣어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첫 번째 단을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단에는, 두 번째 단 코가 20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로 넘어갈게요. 이게, 요 앞자리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 빼뜨기를 해서 약간 끝에 몰려있어서 제가 그냥 살짝 앞으로 왔습니다. 이거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기둥코 사슬 3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코에다가 한길갠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각각의 코에다가 이렇게 두 코씩 넣어서요. 두 번째 단에 20코를 우선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에요. 20코. 여기 끝까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코를 더 넣어서 20코를 만들었고요. 처음 여기 기둥코 세웠던 위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단을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 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에는요. 기둥코를 포함해서 30코를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코에서 한길갠뜨기 하나가 들어갔고요. 옆에 코로 넘어가셔서는 두 코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두 코를 넣어주시고요. 그 옆에 코로 또 나가시면은 그냥 한길갠뜨기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시면은요, 두 개의 코가 필요해요. 여기 그 자리에다 또 넣어서 코를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옆으로 넘어가셔서 한길갠뜨기 하나, 그 옆에 넘어가서는 한길갠뜨기 두 개의 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에서는 30개의 코를 만들어서요. 여기 한 바퀴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고요.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서 빼뜨기 해주시면서 세 번째 단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닥에 이제 손끝 부분이죠, 여기가. 네 번째 단은요. 코 늘림이 없이 각각의 코에다 하나씩 넣어서요. 그냥 30코로 떠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코마다 한길갠뜨기 하나씩 넣어서요. 그래서 네 번째 단도 이렇게 그냥 삥 돌아가면서 한 단을 떠주세요. 그러니까 늘림은 없습니다. 네 번째 단에서요. 이제 마지막까지 왔고요.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서요. 단을 마무리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 단 올라가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달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가 되는 색상이시기도 하면 이 단에서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다섯 단에서는요. 우선 기둥코 사슬을 세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한길갠뜨기가 한 코 들어갑니다. 그 옆에다 코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서 색상을 바꿔줄 거라서요. 이렇게 한길갠뜨기를 하나만 주신 다음에 두 개가 걸렸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실을 하나 갖고 오세요. 새로운 실을 갖고 오셔서 요 새로운 실로 바꿔서요.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사슬을 하나 주세요. 이거 이제 묶어주느냐고 제가 사슬 하나 줬고요. 어차피 공간도 좀 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 흰색 실은요. 지금 이 트리 만드는 자리에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꼬랑지 실이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꼬랑지 실 버리시면 안 되고요. 잘라내셔도 안 되고 얘는 이렇게 옆에다 두셔서 얘를 같이 따라가게 해주세요. 처음에요. 이제 트리 색깔로 실을 바꾼 상태로요. 실을 한번 감으신 다음에 다음 코가 여기죠. 그래서 이 다음 코에다 바늘을 넣어서요. 이 자리에서 한길갠뜨기를 하나 떠주시고요. 여기에서 팝콘이 들어갈 거거든요. 한길갠뜨기 4개짜리 팝콘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자리에다가 한길갠뜨기를 또 넣어주세요. 두 개, 세 개, 그리고 이 자리에다 넣어서 4개의 한길갠뜨기 이렇게 나란히 넣어주세요. 그래서 4코가 들어가면은요. 처음에 여기 사슬 하나 주고 여기 한길갠뜨기 올라갔던 자리에다 바늘 꼽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앞에 고리를 이렇게 빼주시면 이제 이게 팝콘이 되죠. 팝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이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팝콘 거리가 이제 이 팝콘하고 사이에 사슬 두 개를 주신 다음에 다음 팝콘 넘어가시는데요. 이 옆자리 하나는 비워주시고요. 이 팝콘이 커서 여기를 비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자리로 가셔서 이 자리에다가 팝콘을 또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네 개. 네 개를 주시고, 첫 번째 코에다 바늘 넣어서요, 요 고리, 고리째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빼주시고, 사슬을 하나, 둘. 이 사슬 조금 여유있게 주셔도 돼요. 다음 팝콘이 올라갈 자리들이라서요. 요 줄이 조금 넉넉하면 되는데, 사슬 세 개는 너무 벌어져요, 트리가. 그래서 여기 지금 다음에 비어있는 요 코가 있죠. 요건 하나 비워주시고, 그 옆에 코로 가셔서 또 팝콘을 만들어주시는데요. 첫 번째 단의 팝콘은 다섯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 셋, 넷, 네 개를 주셔서 또 팝콘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그리고 네 번째 팝콘이고요. 여기 지금 흰색 실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팝콘에다 물려주시는 게 이 실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주시고 또 팝콘. 사슬을 하나, 둘. 자, 이제 네 알이 이렇게 나왔죠. 마지막 팝콘 알이고요. 하나를 띄고 그 다음 자리에다가 팝콘, 마지막 팝콘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팝콘이 마지막까지 해서 다섯 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선 흰색 실은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흰색 실은 나중에 한 번에 쭉 쓰실 거고요. 트리도 한 번에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한 번에 트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요 자리에서 지금 여기 묶은 자리요. 여기서 기둥코 사슬을 세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트리를 돌려주시고, 이 트리 팝콘으로 트리 만드는 거는 제가 스노우볼 트리로 만든 트리 스노우볼에서 나오는 트리 형식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가고요. 사이즈가 좀 커졌어요. 이렇게 사슬 세 개를 주신 다음에 실을 감아서요. 이 팝콘하고 팝콘 사이 요 줄 있죠. 여기에다가 팝콘알을 또 넣어주세요. 네 개짜리 한길긴뜨기 들어가야 돼요. 하나. 기둥코는 빼고 팝콘만 들어가는 겁니다. 둘. 셋. 네 개를 주시고요. 고리를 살짝 빼시고, 여기 기둥코처럼 사슬 세 개 준 거에서 여기 고리가 걸리는 자리 있죠. 지금 한길긴뜨기 떴던 자리에다 걸어서, 바늘에다 얘를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당기시면 이제 고리가 바늘에 걸리죠. 그럼 이 상태로 요 네 개를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서 코를 이렇게 당겨서 쏙 빼주세요. 이렇게 쏙 빼주시면서 이 엄지손가락으로 팝콘 안을 이렇게 밀어버리세요. 밀으시면 이 볼록이 뒤쪽으로 지금 묶었던 뒤쪽에 가서 생기면서요. 한쪽 면이 볼록하게 올라오죠. 이 상태로 다시 사슬을 하나, 두 개 주셔서 이번에는 요 옆에 팝콘알하고 팝콘알 사이 줄 있잖아요. 여기다 또 사슬 네 개, 그, 한길긴뜨기 네 개짜리 팝콘을 여기서 또 만들어주시면 돼요. 둘, 셋, 네 개를 주시고, 살짝 고리를 빼시고요. 따라온 코, 한길긴뜨기 자리에서 넣어서, 앞에 고리도 살짝 빼서요.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이 팝콘알을 네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고리를 살짝 빼세요. 빼시면서 밀어주면서요. 앞으로 밀어주면서 바싹 당겨주시면 여기서 매듭이 지어지면서 팝콘이 또 뒤에서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슬을 하나, 두 개를 주시면 두 번째 단 트리에는요. 팝콘알 네 알이 들어가요. 지금 여기 두 개가 나왔잖아요. 이쪽 줄에서 하나, 그리고 이 옆에서 줄이 하나 더 있죠. 여기 팝콘알을 만들어서 트리의 두 번째 단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팝콘알 네 개가 이렇게 또로록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은요, 여기서 그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 우리 첫 번째 맨 밑에 있는 자리 보면 팝콘이 있죠. 요 팝콘, 요 자리에다 바늘을 좀 찔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길긴뜨기 하나만 이 끝에서 한번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면서 단을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약간 기둥코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쪽에서도 한길긴뜨기 하나가 이쪽 팝콘 머리 위에서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 3개를 또 그대로 주세요. 사슬 3개 주셔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리시면 이제 트리의 세 번째 단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사이가 또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다 팝콘을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 감아서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4개짜리 팝콘알을 이 자리에서 또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를 주시고요. 살짝 고리를 빼시고 여기요.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기둥코처럼 사슬 올라온 자리요. 여기가 있고요. 요 앞에 새로 만든 네 번째 자리 코에서 바늘 넣어서 이렇게 살짝 당기신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죠. 이번에는 이제 뒤쪽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팝콘알이 여기서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두 개를 주셔서 요 사이에다도 넣어주세요. 하나, 두 개. 여기는 세 번째 단은요. 팝콘알이 세 개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하나랑 두 개 더 만들어서 요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단에요. 팝콘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왔고요. 팝콘까지 여기서 묶어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실을 이렇게 감아서 요 밑에 단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팝콘 있죠? 그 위를 이렇게 찌르세요. 찔러서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끝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 한길긴뜨기는 트리의 옆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를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주셔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번째, 아니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이잖아요. 트리로는 네 번째 단이고 여기는 팝콘알이 두 개 나와요. 여기 지금 줄이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팝콘알 두 개 또 만들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는 네 코짜리로 만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코하고 이렇게 넣어서요. 이번에는 뒷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서 밀어가면서 고리를 쏙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주시면서 얘를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사슬은 두 개. 하나, 둘. 그래서 이쪽에 팝콘도 만들까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고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팝콘이 두 개가 나왔고요. 여기 밀은 상태로 매듭이 있는 상태죠. 여기서 실을 감아서 요 밑에 있는 팝콘 머리에다가 더 콕 찌르셔서요. 그냥 콕 찌르셔서 옆선을 만들어주세요. 한길긴뜨기를 이 자리에서 떠주시면서 네 번째 단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단 마지막 단이고요. 사슬 세 개를 주셔서 이렇게 돌리세요. 돌리셔서 이제는 여기 사이에 하나밖에 없죠, 팝콘. 여기다 사슬, 여기다가 팝콘 우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 팝콘이에요. 둘, 셋, 네 개를 주시고 살짝 고리를 빼신 다음에 여기 한길긴뜨기 올라온 데 위에 여기 코요. 여기다 넣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빼주시면서 팝콘이 나왔고요. 실을 감아서 이 밑에 가장자리에 있는 팝콘 머리에다 또 찔러서 옆선을 또 하나 만들어주시면서요. 이 트리가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실 잘라내시면 됩니다. 장갑을 만드는데 트리가 먼저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장갑을 좀 만들어주셔야 돼요. 장식은 장갑 어느 정도 만들고 난 다음에 할 거고요. 우리 여기 아까 흰색 버려놨던 줄 있죠. 이 흰색 줄이요. 흰색 줄을 가지고요. 이제 색실은 나중에 쓸 거고요. 여기 이제 장식하는 실 잠깐 들어가는 거 외에는 다 흰색으로만 갈 거예요. 흰색이 여기 지금 버려진 애를 이렇게 잡으셔서요. 얘를 어디서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첫 번째 단 팝콘알, 두 번째 단 팝콘알 사이 중간에다 반을 이렇게 찌르셔서 이 실을 이쪽으로 좀 끌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실을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이렇게 감으세요. 바로. 사슬 주지 마시고 감으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 팝콘알 옆에 코가 있죠.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여기다 떠주세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떠주세요. 둘. 트리 옆에는요. 항상 두 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코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코마다 각각의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빙 돌아가면서 여기 뒷면이에요. 이제 이게 장식 있는 데가 손등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뒤쪽에는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자리는 전부 다
한개 기둥이를요, 이렇게 나온 대로 쭉 뜨셔가지고요, 여기 기둥코 올리기 직전까지요, 까지 떠주시면 돼요. 우선 여기 끝까지, 요 앞에까지요,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둥코 위에 여기 사슬에다 넣고요, 여기서 이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단을 마무리를 해주시면은요, 요 바닥단은 여기, 장갑에 흰색으로 된 단은 하나, 둘, 셋, 네, 다섯 번째 단이 나온 거예요. 여기 다섯 번째 단까지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바로 그 올라갈 거예요. 여섯 번째 단 올라갈 거라서요. 기둥코 사슬 세 개를 주시고 나오는 대로 코를 하나씩 넣어주시는데요. 요게 여기 지금 하나 넣었고요. 그 옆자리로 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세 코가 올라갔죠. 세 코 올라가고 아까 팝콘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을 감으셔서 이번에는 얘가요, 요 묶었던 사이죠. 팝콘하고 하얀색으로 한길긴뜨기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실 연결했던 요 사이요. 요 사이에다 바늘을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어서 여기다 코드를 좀 더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하나 넣고요. 요 자리에다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하고 이 초록색 사이에서 두 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보신 팝콘할 첫 번째 단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단이 있죠. 팝콘할로 두 번째 단 옆에 있는 선에다가 여기 기둥코처럼 올렸던 자리 옆에다 콕 찌르셔서 이 자리에서 짧은 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묶어주세요. 바싹. 옆에를 묶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슬이 열 코 사슬을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저보다 사슬 조그맣게 작게 뜨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손에다 힘 주시고 아니면은 짠짠하게 뜨시는 분들은요. 사슬 좀 더 주셔도 되고요. 전 10개를 우선 줘봤는데요. 이 줄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옆줄로 이렇게 가셔서 여기 팝코나 여기 밑에 뒤에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단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 있는 옆선까지 얘가 가야 돼요. 이렇게. 이 사슬이 옆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사슬이 작으면 이 트리가 말리면서 울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보다 사실 이 줄을 좀 길게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사슬 10개 정도로 저는 줬고요. 저보다 요 사슬을 짱짱하게 뜨시는 분들은 뭐 11, 12개 이렇게 주셔서 요렇게 대보세요. 그래서 대봐서 아 이게 말리는구나 좁구나 하시면 좀 더 주셔야 되고요. 저는 한 10개 정도 줬더니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요 팝코날 첫 번째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 올라갔잖아요. 옆선에. 옆선에 두 번째 단 올라갔죠. 그러면 두 번째 단 있는데 여기다 콕 찔러서 여기서 짧은 뜨기로 하나 묶어주세요. 선이 이렇게 옆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지금 이 트리에서 또 묶였죠. 실을 감고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트리에서 묶이면서 여기 구멍이 난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다 바늘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여기서 두 코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이 자리에 하나 더 넣어서 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코가 늘어난 거예요. 흰색으로 코가 늘어났고요. 그리고는 나오는 코대로 한길긴뜨기를요. 각각의 코에다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각각의 코에다가요.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뜨셔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여기 기둥코 올리기 직전 코 있는데 있죠? 여기까지 또 쭉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에까지 왔고요.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부분 위에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단을 마무리 해주시고요. 바로 기둥코 사슬 3개를 주셔서 단을 올려주세요. 지금 이 단이요. 맨 밑에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단 갔고요. 일곱 번째 단 올라갈 거예요. 일곱 번째 단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사슬 세 개를 주셔서 기둥코를 올려주시고요. 요 트리가 나오기 전까지, 여기요. 트리가 나오기 전 코까지요. 우선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트리가 나오기 전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다섯 코가 나왔어요. 다섯 코 나왔고요. 다섯 코에서 코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섯 코 나왔고요. 그럼 실을 감아서 요번에도 묶은 사이 여기 벌어진 자리 있죠. 하얀색 한길긴뜨기하고 요 트리 사이에다 바늘 넣어서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를 더 그 자리에다 넣어서 떠주세요. 여기서 코가 두 코가 늘어났고요. 이 늘어난 채로 바로 이 엽선에다 묶어주시는데, 트리 엽선에다 묶어주시는데, 이번에는 팝콘알 세 번째 단위에 여기 보시면 코가 이렇게 있어요. 요 자리 옆구리에다가 딱 잡아서요. 짧은 뜨기를 바싹 묶어주시면은 이제 이 트리의 세 번째 단에서 묶인 거죠. 그리고 사슬을요, 여기서 일곱 개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넉넉히 주셔서 일곱 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줄이 또 옆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 줄이 일곱 개도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덟 개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묶었던 자리 위에 자리요. 옆구리. 팝콘 옆에요. 여기. 요 자리로 가셔서 여기다가 짧은뜨기로 이거 빼뜨기가 됐는데요. 자동으로. 짧은뜨기로 이렇게 묶어주시고서 바싹 당겨주시면은요. 다음 코 자리는 이만큼 띄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돌리셔서 여기서 바로 실 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리하고 한길긴뜨기 나온 요 사이에다 또 바늘 넣어서요. 여기에서 두 코 넣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요렇게 두 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대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흰색이 코가 많아져요. 코가 많아지고 이게 장갑 뒷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쪽인가요? 이게 트리 있는 데가 손등이 있는 데고 이게 손바닥 쪽인데요. 손바닥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떠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코씩 각각의 코에다 넣어서요. 또 여기 빼뜨기 하기 직전까지 오셔서 여기서 이제 빼뜨기 하면서 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끝에까지 왔고요. 기둥코 올렸던 부분 위에서 빼뜨기 해주시면서 단을 마무리를 해주시면은요. 일곱 번째 단이 다 끝났어요. 여덟 번째 단 올라가는데 여덟 번째 단은 뭐 한길긴뜨기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 기둥코로요. 사슬 세 개를 주시고요. 그리고 나오는 코대로 떠주시는데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트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트리가 끄트머리 부분이랑 흰색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요 트리가 나오기 직전까지요. 한길긴뜨기 요 자리까지 다 넣어주셔서요. 우선 한번 떠볼게요. 기둥코 올렸던 데부터 일곱 코 떴더니 나왔어요. 아까 위에서 두 코씩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일곱 코고요. 실을 감아서 이번에도 여기 트리하고 한길긴뜨기 사이에다 바늘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여기서도 두 코 넣어주세요. 하나, 두 개 넣어주시고 이제는 마지막 요 팝콘알하고 여기 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단 사이 중간에 요 줄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슬이 3개 들어갑니다. 3개 주셔서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가셔서 우리 아까 여기 팝콘 이쪽에서 묶었잖아요. 이제 여기 끝에 있는 애들 사이 여기 중간에다가 또 콕 찌르셔가지고 여기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묶어주시면은요. 이 줄이 또 이쪽으로 갔죠. 여기 알갱이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팝콘이요. 트리가요, 이제 장갑 위에 거의 다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리 옆에는 두 코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트리 묶었던 자리하고 한길긴뜨기 사이에다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두 코에 한길긴뜨기 떠주시고요. 하나, 두 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코마다 한 코씩 넣어서요.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한길긴뜨기 각각 한 코씩 넣어서요. 여기 우리 기둥코 올렸던 데까지 삑 돌아가면서 또 여기 끝까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에까지 한길긴뜨기가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다가 바늘 연결하셔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단을 마무리해 주시면요. 이게 지금 이제 여덟 번째 단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기둥코 사슬 3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대로 각각의 코에다가 한 코씩 넣어서 트레이 있는 데까지 또 쭉 떠주시면 되죠. 이렇게 각각의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씩 떠서요. 요 트리 가기 직전까지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이제 트리 가기 직전까지 여기 한길긴뜨기 왔고요. 이제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요. 여기 옆선에서 묶어주셔도 되는데요. 그냥 여기 띌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사슬 줬던 자리 나오죠. 여기 밑에. 이 사슬 3개짜리에다가요. 이렇게 걸어서 한길긴뜨기 이 자리에서 3개 뜰 겁니다. 하나, 둘, 3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코에다가 하나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각각의 코에다가요. 이렇게 떠주시면은 이제 트리에 그 장갑 손등이에요. 장식품. 요 트리는 다 붙인 거예요. 붙이면 장갑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삥 돌아가면서요. 여기 빼뜨기 하기 직전까지요. 여기까지 또 떠주시면 돼요. 한 바퀴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요. 끝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부분 위에서 빼뜨기를 해주시면은요. 이제 이 장갑이 원통형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원통형 바뀌었고요. 지금 요 트리까지 올라간 단이 9단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 여기 뒤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단까지 떴죠? 10단까지 뜨신 다음에 손가락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0단까지 떠주셔야 돼요. 각각의 코에 한 단에 한 길긴뜨기가 하나씩 들어갈 거고요. 우선 10번째 단 떠야 되는데요. 10번째 단은 기둥코 사슬 3개를 주신 다음에 각각의 코에다가 한 길긴뜨기를 하나씩 넣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테두리를요. 이렇게 각각의 코에다 넣어서 10번째 단은요. 뭐 이제 트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떠서요. 삥 돌아가면서 요 끝까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끝까지 왔어요. 여기 끝까지 왔고요. 여기 기둥코 위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주세요. 흰색 또 쓸 건데요. 여기서 한번 잘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면서 우선 장갑의 손등 부분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엄지손가락 자리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손가락 만들면 이제 계속 목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트리에다 장식을 좀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한 금사실이나 은사실, 붉은색 메탈실 뭐 이런 거 있죠. 메탈실이나 이런 애들 갖고 오셔서 이걸 장식을 해주시고요. 아니시면은 그 클로버실 뜨시는 분들은 장식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뭐 라인 하나 정도 넣어주셔도 되죠.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는 샘플은 다 금사를 써서 이번에 은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은사실 하나 갖고 왔고요. 우선 라인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요. 은사실 하나 갖고 왔고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트리의 라인. 근데요. 요 위에 별을 하나 달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별이 여기 너무 작아서 별 만들기는 뭐해서요. 제가 여기는 그냥 원을 만들 거예요. 원을 만들어서 그 원을요. 모아뜨기 원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실을 요 위에서 묶으신 다음에요. 그래서 기둥코 사슬 3개를 주시고 저는 장식을 이렇게 하지만 다른 장식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다른 거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 긴뜨기를 이렇게 하나씩 걸어서 한 3코나 4코 원형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 동글동글한 굿을 만들 때는 모아뜨기 3코 갖고 하실 거고요. 이 위에 머리 부분은 조금 원형이 커서 제가 여기는 5코를 가지고 모아뜨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 계속 한 자리에서 찔러서 요렇게 한 길긴뜨기 5개를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5개를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쏙 빼서 바싹 묶어주시고 이제 묶었잖아요. 그러면 사슬 하나 두 개만 주세요. 동그라미 너무 찌그러져서 안 돼서요. 두 개를 주셔서 지금 여기 자리로 지금 묶어놨던 코 넣었던 자리로요.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여기 이제 동그란 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여기 이제 뭐 장식품, 꼭다리에 장식품 반짝반짝한 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식품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여기 지금 머리 부분에서 묶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슬이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 사슬은, 이렇게 사슬을 한 뭐 5개 정도 줄까요? 셋, 넷, 5개 주셔서 어림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보셔가지고요. 이 크리스마스 추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이요. 바싹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일직선 놓으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여유있게 주시면 사르스를 여유있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굴리는 것 같은 라인으로 주시고 싶으시면 그 사슬을 몇 개를 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한번 갔다가요. 이 실을 한번 잡아놓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슬을 떠서요. 이 라인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요. 요 나무하고 흰색 있는 사이에서 한번 이렇게 묶어줄 거고요. 묶은 다음에 또 사슬을 만들어서 이번엔 이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한번 또 묶어주고요. 여기서 또 내려가서 이렇게 묶어주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시는 만큼 장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요. 요렇게 라인을 만들어서 장식을 먼저 해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요 라인들 만드는 것부터 해서요. 요렇게 요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묶어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크리스마스에 요렇게 장식, 요 줄이죠. 줄을 했고요. 요쪽에서 저 이제 끈을 묶었어요. 빼뜨기 한 번 더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 실은 뒤로 요 장갑 안으로 뺄게요. 그래서 여기서 장식을, 아니, 여기서요, 요렇게 꼬랑지들은요, 이 안으로 넣어서 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작했던 애도 좀 안으로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쏙 빼서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저희 트리가, 요 줄 라인만 했더니 심심해요. 그리고 트리가 커서 구슬을 더 달 거고요. 폼폼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폼폼이 있으시면 폼폼이 다르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그냥 우리 요 반짝이 실로 만드셔도 돼요. 그 트리 만들면서 제가 악어무늬뜨기로 만든 트리 만들면서 샀던 폼폼이들 있죠? 이런 애들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실로 이거 코바늘로 안 되고요. 이거는 돗바늘이 아니라 일반 우리 단추나는 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여기다 살짝살짝 찝어주셔서 이렇게 장식해 주셔도 되고요. 요거가 없으시거나 이거까지 뭐 필요 없다 하시면은요. 그냥 반짝이 실 갖고 여기 지금 구슬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죠. 제가 빨간색 실 하나 갖고 올까요? 빨간색 반짝이 메탈 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로 만들어 볼게요. 얘를요. 여기다 묶어주시면 돼요. 뭐 적당한 위치, 여기 이제 많이 비어있는 요쯤에다가 하나 달아볼까요? 그러면 여기 집 줄이 너무 길어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요. 저는 여기 한번 찝을 거예요. 여기 이 줄 하나 하고요. 여기 줄 반짝이 있는 사이에다가 빨간색 실을요. 여기서 묶어주시면서 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죠. 구슬은 정말 구슬뜨기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슬 두 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 자리에다 콕 찔러서 한 번을 빼시면 한 번을 이렇게 쏙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가 걸렸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걸리고 나면 그 자리에다가 하나 더 세 코 정도 넣어주니까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코가 걸리면 한 번에 쏙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 다시 반을 찔러서 여기서 빼뜨기 해주시면은요, 이게 작은 원이 돼요. 빼뜨기 해주시고, 한 번 더 빼뜨기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럼 여기 구슬이 하나 생겼고요. 이 꼬랑지 실도 요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 장갑 안쪽으로 바늘이 요렇게 나와서, 실 정리는요,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안으로 넣어서요. 그냥 이 안에다 숨겨주세요. 호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안에 이 실까지 보러 열어보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쏙쏙 빼서 안으로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구슬이 이제 하나 달렸고요. 트리 구슬이. 저 이거 몇 개만 더 달아갖고 올게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요. 요 트리 구슬 다시고 싶으시면 다시고요. 아니시면 폼폼이요. 이렇게 생긴 폼폼이. 이렇게 생긴 폼폼이요. 여기다 붙여주셔도 되고요. 글루건 붙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설거지 할 땐 글루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실바늘로 꾸며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반짝이나 아니면 동글동글한 애들 만들었어요. 우선 장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해서요. 트리 장식이 끝났고요. 우리 여기 엄지손가락 하나 만들어주셔야 되는데요. 그 엄지손가락 만드실 때 자리를 우선 먼저 좀 잡아주셔야 돼서요. 단수 표시핀 있으시면은 살짝 여기서 살짝 요 핀을 갖고요. 꼽아놓고 표시만 좀 할게요. 얘네들을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원형으로 올라간 거라서요. 약간 옆으로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가지고 편안하게 트리가 가운데쯤을 오게 해서요. 이를 꼭꼭 눌러서 반을 만들어주세요. 반을 접어주시고 이 코수는 제가 아까 세어봤더니 32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자리에다가 반을 연결해서 우선은 단수 표시핀 여기다 하나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에 엄지손가락 저는 만들 겁니다. 이 자리가 엄지손가락에 들어갈 자리고요. 우선 흰색 실 갖고 오셔서 엄지손가락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흰색 실 하나 갖고 왔고요. 처음에 바늘에 실 연결을 해주세요. 처음에 바늘에 실 연결을 하셔서 사슬을 하나 주시고요.
요 사슬에다가 한길긴뜨기들을 넣어주시는데요. 한길긴뜨기는 12코가 들어갈 거예요. 기둥코 포함해서 12코고요. 기둥코로 사슬 3개가 올라갔고요. 실을 감아서 요 첫 번째 코에다 바늘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11개를 더 떠주셔서요. 기둥코까지 총 12개의 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게 2코고요. 그 다음에 3코, 4코, 5, 6, 7, 8, 9, 10, 11, 12. 12개의 코를 요 한 자리에서 다 넣어주시고요. 기둥코로 올라갔던 자리 위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게 엄지손가락 끝부분이고요. 이 상태로 기둥코 사슬을 다시 3개를 주셔서요. 다음 단 넘어가시는데요. 이 단은요. 코 늘림이 없어요. 이 두 번째 단은 12코 넣어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둥코 올린 다음에 옆에 코에다 하나 넣고요. 그 옆에 자리로 가셔서 또 넣으세요. 그러면 얘가 원통 형태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4코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하면 5, 6, 이런 식으로 12코 뜨셔가지고요. 요 끝까지 오셔서 빼뜨기를 하시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단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단까지 떠주셔야 돼요. 손가락이요. 이 단수로 네 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코 차리로 요 끝까지 오셔서 빼뜨기 하시고요. 그 다음 단 한 단, 그 다음 단 한 단 떠서 네 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네 번째 단에요.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갑을 이제 우리 아까 그 단수 표시핀 꼽아놨던 장갑을 갖고 올게요. 현재 이게 단수 표시하는 장갑을 갖고 왔어요. 여기 반 옆선을 잡아놨던 자리고요. 이 단수 표시하는 핀 여기 고랑 말고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고랑에 우리 여기가 실 잘라놨던 자리가 나올 거예요. 요 실 잘라놨던 자리쯤에서요. 여기서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 실을 다시 갖고 우리 손가락 만든 거 갖고 오셔서 얘네들을 붙여주셔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잡아서 여기 이제 바싹 당겨주셨죠? 그리고 요 아까 손가락 있는데 여기 장갑을 보시면 여기 묶어놨던 자리 나오잖아요. 빼뜨기 했던 자리요. 그러면 얘네들을요. 요 바늘을 고랑에다가요. 이렇게 콕 찔러주시고요. 뒤에서 실을 끌고 오시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묶어서 짧은 뜨기처럼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럼 이제 하나가 묶였고요. 이 단수 표시하는 핀을 빼겠습니다. 이제 단수 표시하는 핀은 여기서 빼버리시면 돼요. 빼시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을 이렇게 대세요. 그래서 이 손가락 다음 꼬랑이 이렇게 있죠. 그럼 다음 꼬랑에다 바늘 넣으시고요. 뒤에 우리 장갑 만들어놓은 꼬랑에도 바로 옆에 꼬랑에도 넣어서 이 자리에서 실 끌고 오시면서 짧은뜨기를 여기도 묶어주세요. 그럼 짧은뜨기 벌써 두 개 묶였어요. 그 옆에 꼬랑 가셔서 세 개를 묶어주시고요. 네 개째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제 손가락이 옆에 가서 이렇게 달라붙었죠. 여기 멀리서 보시면 이 엄지손가락이 여기서 붙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예전에 아주 처음에 거의 처음이다시피 할 때 만들었던 장갑은요. 이 구멍을 뚫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원 기둥 형식으로 엄지손가락을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어서 붙일 때는 요 옆선 부분을 이렇게 짧은뜨기로 여기를 먼저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손가락이 예쁘게 나오고요. 이제부터는 손등 요 팔목 있는 데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둥코를 바로 올려주시면 이 코가 손가락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 옆에 요 묶으면서 여기 비어 여기 바싹 붙어있는 코 말고 요거 다음 코 자리로 자리를 하나만 이동을 해주세요. 자리 이동을 해주시면서 자리 옆으로 이동을 해서 바늘이 옆으로 갔고요. 여기서 기둥코 사슬 3개를 주셔서 여기서부터 한길긴뜨기를 각각에 나오는 코에다가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다음은 이 자리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코 느림 줄임은 없어요. 그냥 생긴 대로요. 여기 나와 있는 코대로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엄지손가락 우리 아까 여기 묶었던 마지막에서 요 바싹 붙어있는 코 말고 그 다음 자리로 와서요. 거기서부터 올린 거거든요. 얘가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삥 돌아서 한 바퀴를 뜨신 다음에 요 손가락 묶었던 바로 전에 여기 빼뜨기 자리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요 거의 끝부분까지 한길긴뜨기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빼뜨기 한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 묶었던 자리 바로 앞에 코죠. 여기 앞에 코에서 하나 반을 넣어서요.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한 번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에 여기 묶였던 자리 앞에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모아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떠서 장갑하고 손가락이 들어가는 자리에서 모아뜨기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코 넘어가시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서요.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걸리면 한 번에 쏙 빼주세요. 지금 연속으로 두 번 줄여줬고요. 그 다음엔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연속으로 두 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이 자리에서 넣어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코로 넘어가시면서 두 코 모아뜨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 둘, 두 코를 모아서 이렇게 쏙 빼주시고요. 그리고 나시면 이제 여기 코가 하나 남아요. 그래서 이 코 하나에서 한 번을 이렇게 걸어서 한길긴뜨기 한 번만 빼신 다음에 여기 기둥코로 사슬 올렸던 자리요. 이 자리 가셔서 그냥 빼뜨기를 해주세요. 걸린 채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손가락 처음 자리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여기서 코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지금 이렇게 됐고요. 이거 안 하시고 그냥 쭉 가시면 이게 너무 넓어져요. 그래서 장갑이 미워지거든요. 이렇게 해서요. 여기 장갑이 11단째 들어갔고요. 12단째 한 단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흰색으로 들어가는 총 단수는 12단이고요. 흰색 단째는요. 각각의 코에 한 코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냥 여기 지금 코 줄임이나 느림이 없어요. 나오는 대로 한 단씩 떠서요. 한 자리씩 떠서 한길긴뜨기를요. 각각의 코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요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뜨신 다음에 요 끝에서 이제 끝에까지 오셔서 빼뜨기 하시면 흰색 실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만 더 떠서 이 장갑 12단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단째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마지막까지 한길긴뜨기를 쭉 떠서 왔고요. 우리 기둥코 올려 부분 위에서 바늘 이렇게 꼭 넣으셔가지고 빼뜨기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장갑이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죠? 여기 위에 끄트머리 부분 만들어주시는 것만 해주시면은요. 이 장갑 다 끝났고 손가락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장갑털, 그 장갑실 갖고 뜨셔도 장갑 이렇게 뜨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장갑을 일반 실로는 안 떠봤는데요. 전 수세미 실만 써봐가지고. 근데 일반 실 갖고도 장갑은 이렇게 떠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그 냄비 찝는 장갑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요렇게 찝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은요 장갑 몸체가 다 나왔고요. 여기 테두리 부분 들어가야 돼서 테두리 색상으로 바꿔서요 색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 테두리 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요 이제 빨간색 실보다 조금 톤이 낮은 다홍색 실 하나 갖고 왔고요. 이 장갑에 반을 접어 주셔서요. 반이 되는 자리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엄지손가락이 있는 반대편에서 고리를 달아서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들 거라서 시작을 이쪽 반쪽에서 이 반대쪽 손가락 반대쪽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실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실을 연결을 해서 사슬을 3개를 주셔서 기둥코 사슬 주시고요. 요 색깔 바꾸신 대로 해서도 각각의 코마다 넣어주시는데 이번에는 요 코에다 넣으시지 마시고요. 고랑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고랑에다 넣으셔야 나중에 라인 하나 넣을 때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랑마다 한 코씩 넣어서 한 코씩 이렇게 고랑마다 넣어주시고 코 늘림이나 줄임도 없어요. 이 상태로 쭉 떠서 요 끝에까지 요 마지막 고랑까지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바퀴가요. 테두리까지 다 둘러졌어요. 그러면 요 끝에까지 왔죠? 그러면 요 처음에 올렸던 한길긴뜨기 기둥코 있는 사이 고랑에다 넣어서요. 이 자리에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 또 여기서 기둥코 사슬 3개를 주세요. 그래서 이 각각의 고랑에다가 한 코씩 넣어서요. 두 단을 떠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에서 코를 약간 줄여줄 거거든요. 손목 부분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야 예뻐서 요렇게 각각의 고랑에다 한 코씩 넣어서요. 두 번째 단도 한 번 더 떠주세요. 그래서 이게 손목 부분은 세 단이 들어갈 건데요. 그중에서 두 번째 단까지는 각각의 고랑에다 그냥 각각 하나씩 넣어서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고요. 우리 첫 번째 고랑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을 줄여주실 건데요.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고랑도 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두 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아뜨기 들어갑니다. 하나, 둘, 세 개가 걸리잖아요. 그럼 한 번에 쏙 빼주시고요.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랑에 또 한 개긴뛰기 하나, 옆에 고랑 가셔서도 하나, 두 개 떠주시고, 그 다음에 또 모아서 떠주세요. 하나, 둘,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번에 빼주시면 이제 모아뜨기죠. 그러면서 이제 안에를 오목하게 말리게 하는 거예요. 손끝을.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끝까지 뜨시면은요, 이거 다 끝나요. 그래서 우선은 두 코 뜨고 줄여주시고, 두 코 뜨고 줄여주시고 해서요, 여기 한 바퀴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요. 여기 모아지면서 끝났고요. 여기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데 위에서 여기서 땡겨서요. 이렇게 땡겨주셔도 되고 위에 코에서 걸어주셔도 돼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코에서 걸을게요. 코에서 걸어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장갑 옆선에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고리를 이 자리에서 하나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고리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리는요, 저는 사슬 17개 주겠습니다. 3개, 4개, 5, 6, 17개 주셔가지고요. 지금 여기 끝난 지점 옆에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면서 요 고리들을 달아주시면은요, 이 장갑이 거의 다 끝났죠. 이제 라인 하나만 넣으면 돼요. 이 자리에서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 장갑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요 꼬랑지실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돗바늘 갖고 오셔서 연결하셔야 되고요. 돗바늘에다가 이 꼬랑지실을 끼우겠습니다. 요렇게 꼬랑지실 끼워서요. 얘가 지금 요 끝난 지점에서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 겉으로 나오면 잘못해서 코가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안을 뒤집으신 다음에 이 바늘을요,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세요. 그럼 이제 매듭이 안으로 오죠. 그럼 여기서 타고 내려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만 타고 내려오세요. 한두 단, 한 단 정도만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타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콕 찔러서 한쪽으로 밑으로 내려오신 다음에요. 이 꼬랑지실을 당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우리가 각각의 코마다 어떤 자리를 이렇게 타고 가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숨겨주시는 거예요, 실을. 안쪽으로 숨겨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바늘로요. 이렇게 해서 이 실 잘라내시면 되죠. 이렇게 한 번 더 가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한번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시면 또 매듭이시잖아요. 그래서 매듭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살짝 숨어서 가신 다음에 안에서 빼시고요. 당겨서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실 잘라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장갑의 끝에 부분도 다 나왔고요. 이러면 이제 장갑 다 나왔죠. 여기 트리가 좀 무거워서 여기가 좀 볼록하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예쁘죠. 그래도 예쁜데요. 우리 이 장갑은 제가 요 크리스마스 추리 그 예전에 양말 만들었던 애 있었죠. 얘랑 세트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 끝에 여기 라인을 제가 진한 색깔로 초록 색깔로 줬잖아요. 그래서 얘도 라인을 줄 거예요. 얘 라인은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요 나무 색깔 갖고 오셔서 라인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바늘에다가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시고요. 사슬을 주시는데요. 이 사슬이 굉장히 길게 가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길이로 가야 되냐면 개수하고 상관없이요. 쭉 사슬을 뜨시는데 이 사슬이 이 장갑을요. 테두리를 여기서부터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올 정도의 길이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어림 잡아서 그냥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길게 좀 만들어서 사슬을 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길게 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줄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요. 요 라인, 요 밑에서 이렇게 삥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 되죠. 만나야 돼요, 얘네들이. 우리 지금 만나하죠. 그 여기서 만나야 되니까 이쯤에서요. 이제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낼게요. 이렇게 꼬랑지실을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긴 쪽에다가 돗바늘을 좀 연결을 해주세요. 적당하게, 전 좀 너무 길게 잘랐는데요. 여기 끝에다가 돗바늘 연결을 해주시고 이렇게 쏙 끼워서 돗바늘 연결을 하신 다음에요. 이 실을 이렇게 잡고 계시다가 연결을, 우리 여기 골이 나와 있는 쯤에서 할까요? 골이 나와 있는 쯤에서 여기 보시면 얘를요, 실 끼우실 때 이렇게 바늘로 끼우시면 편하거든요. 우선 요
우리가 여기 걸었던 여기 고랑떼기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늘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요. 요렇게 바로 지금 요 한길긴뜨기 몸체로 이렇게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고랑 여기 코가요 하나 두 개를 지나시고요. 다음 바늘 다음 자리 밑으로 넣었다가 바로 위로 올리세요. 두 개를 빼고 요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 뺐죠. 그 다음에는 두 개 지나서 이렇게 세 번째 코에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지나서 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바퀴를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서 이렇게 쏙 넣어서 쑥. 그리고 하나, 두 개가 지나고요. 세 번째 한길긴뜨기 몸체 뒤에서 이렇게 바늘이 앞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얘가 따라오죠. 이렇게. 땡기시면은요, 우리 이제 이 사슬 묶었던 애 나오고요. 이거 너무 훅 땡기시면 빠지니까요.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죠. 그래서 빼실 땐 이렇게, 여기서 잡고 빼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 스티치 한 것처럼 일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코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땀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길긴뜨기 두 개 있고, 세 개째에서 이렇게 쏙. 그 다음에 하나, 둘 빼고,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나, 둘 하고요.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우선 끝에서 얘를 잡고요. 이 실을 좀 당겨볼게요. 이렇게 사슬을 솔솔솔 빼신 다음에요. 이게 이제 울면 안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 라인이 다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제 이 돗바늘 빼셔도 돼요. 자, 이제 돗바늘 빼시고요.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돗바늘 꼽으셔야 되는데요. 괜히 빼라고 빼주세요 했나봐요. 아니 이렇게 저희 거의 끝에가 맞아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묶어주세요. 이 자리에서 실을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묶을 때는 이렇게 고리를 만들잖아요. 이 두 줄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 꼬랑지는 이 안으로 넣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꼬랑지는 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안으로 해서 두 번을 감아주시는 거예요. 방향 틀리게 해서 이렇게 빼신 다음에 쏙 땡기시면 이제 바싹 묶이죠. 그러면 이 실을 이제 잘라내세요. 이거 매듭 잘 안 풀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이제 이거 매듭이 밉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뒤집으셔서 얘를 여기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당겨주시고요. 숨겨주시면 되죠, 안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쭉쭉 펴주시면은요. 모양 만들어주시면 매듭이 이 장갑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묶으실 때도 이렇게 묶어주시면 편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장갑이 하나 다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정리하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요 오늘도 크리스마스 트리 장갑이 완성이 됐습니다. 요즘에 제가 트리를 많이 넣네요. 장갑이요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까봐 그게 걱정이고요. 요 트리 안 다시고 사실은 여기 서른코 잡았잖아요. 서른코로 해서 쭉 단을 올리시면은요 요렇게 생긴 장갑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장갑으로도 요렇게만 뒷면으로 보시면 이런 장갑이죠. 심심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장식을 좀 해줘야 해서 제가 트리를 직접 여기 장갑 손등 위에다 달았어요. 그러느냐고 여기가 좀 까다롭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도 크리스마스 장갑은 완성이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